활용법 잘잘잘 전 잠순 과정은 이후 과거 우슈꾸마 알랄랄 이게 목생목이 나가니까 다 좀 졸립다. 제가 아까 음성 변조한 거 들어보셨죠? 노란색 음성 변조기 앱이 있는데 그거라면 기가 막혀요. 그 제가 또 저음이어서 저음은 원래 잘 안 들리거든요. 단순 가정은 이프 가고 우슈꾸마 알랄랄 완료 가정은 이프 헤드 피피 우슈꾸마 헤브 피피 혼합 가정은 이프 헤드 피피 우슈꾸마 알랄랄 우드 슈드 쿠드 마이 이게 그리고 여기 밑에 예, 문제, 요거를 그대로 문제로 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완료 과정은 if had pp, 우슈꾸마 had. 이렇게 완결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걸 만들면 바로 카톡으로 아침에 보내줘요. 초노중 애들은 저의 스팸에 시달립니다. 얘들아, 오늘 할 거야. 보내주면 아침에 등겨다 이것도 뭐야 진짜 이러고 등겨는 너무 진지해지지 않게 뭐지 이건 그 공부처럼 안 느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순형 완료형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걸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법 가정법 과거라고 말하면서 혼동이 엄청나게 와버려요. 애들이 뭔 말인지 몰라. 단순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 현재의 반대 그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단순형이라고 하는 건 그 말하는 시점의 반대예요. 근데 말하는 시점이 현재면 현재와 반대고. 말하는 시점이 과거면 과거 아니고 말하는 시점이 과거 아니라 대과거면 얘도 대과거야. 얘가. 그러니까 왜 완료형이라고 그랬냐? 요건 말하는 시점보다 한 시제 앞이라는 거야. 어떤, 그러면 현재 말했으면 과거고 과거에 말했으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야. 또 이거 두 번째 특징. 얘네들은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화법에서 그죠? 그대로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잖아. 얘네들 앞에 과거형이 오든 과거형이 오든 그게 왜 그대로 유지되냐? 이게 마치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하고 똑같다는 거지. 형태 이게 바뀌지 않잖아요. 단순 동명사 완료 부정사가 시제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단순 부정사의 시제는 뭘까요? 그렇지. 말한 시점과 같아. 완료부정사는 시제가 뭘까요? 그 아무 걔는 완료부정사는 시제가 없어요. 다만 말하는 그 시점보다 한 시제 앞이라는 것만 표시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가정법을 가르칠 때 단순형 완료형 그래야 맥락이 같이 단순 동명사 단순 가정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네, 명쾌한 것 같아요. 명쾌. 그 우리가 명쾌하지 않은데 애들한테 명쾌 설명을 떠듬지. 우리 머릿속에서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죠. 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어. 더 이상 만들 게 없어.